골프지존 타이거 우즈 천금의 글로 7언 더파 우승 경쟁 합류 히어로 월드 챌린지 타이거 우즈 사진 PGA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 42미국가 전날과는 전혀 다른 쇼트 게임 능력을 보여주며 우승 경쟁에 합류했다. 우즈는 2일 한국 시간 바하마뉴 프로비던스의 알바니 골프클럽 파 72만 7,300야드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 총 상금 350만 달러 대회 둘째 경기에서 4타를 줄여 합계 7언 더파 137타를 쳐 공동 5위에 올랐다. 우즈는 이날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2개를 기록했다. 경기를 마친 우즈는 수술도 잘 됐고 샷 감각도 돌아왔다며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세계 랭커 1, 2, 3위가 모두 출전한 이번 대회는 18명이 샷 대결을 벌여 우승자를 가린다. 올해 2월 유러피언 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2라운드를 앞두고 허리 통증으로 기권한 우즈는 4월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에 전념해왔다. 우즈는 전반에 5타를 줄였으나 후반 들어 1타를 잃었다. 한 번 홀 파4에서 핀에 붙여 버디를 골라냈는데 이어 세 번 홀 파5에서 까다로운 퍼트를 홀로 연결해 버디를 잡았는데 이어 네 번 홀 파4에서 164야드를 남기고 일곱 번의 연으로 핀에 붙여 버디를 추가했다. 아홉 번 홀 파5에서 이온시켜 천금의 이글을 건져냈다. 11번 파5에서 버디를 잡아냈지만 12번 홀 파3에서 보기로 스코어가 원점이 됐다. 17번 홀 파3에 바깥으로 그린에 올렸으나 핀과 30야드가 넘자 퍼터 대신 웨지를 잡고 칩샷으로 홀에 붙여 파세이브를 했다. 그러나 18번 홀 파4에서 티샷이 우측으로 밀려 모래밭으로 들어간 데다 세 번째 샷 머쩍 그린에 올리지 못해 아쉽게 보기를 범했다. 63타 코스 레코드를 기록한 찰리 호프먼 미국 2단독 선두에 나섰다. 17번 홀에서 우측 벙커에 빠졌으나 벙커샷이 홀로 연결되며 버디를 잡아내는 등 호프먼은 이날 버디 12개, 보기 3개로 무려 9타를 줄여 합계 12언 더파 132타를 쳐 조던 스피스 미국을 3타차로 제치고 우승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우승자 마스야마 히데키 일본은 7언 더파 137타로 마감했다.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이빅 이벤트는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다.